영태균, 김대남 논란을 비롯한 각종 악재에도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지켜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라를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잘 압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요. 악화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텃밭 두 곳을 수성한 뒤에 최고위원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라서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먼저 송영호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 그리고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을 단행하라. 이 얘기는 유세 중에도 백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말이긴 한데 세 번째 얘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을 규명하는데도 그 의혹들을 규명하는데도 협조하라. 이거는 한 단계 더 나간 것 같아요. 한 단계 더 나갔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것은 한동훈 대표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파악하고 체감한 민심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부산 금정의 6번을 포함해서 전국에 10번 정도의 지원을 다니면서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호흡을 하고 그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죠. 그러면서 사과, 활동 자제, 또 인사 문제에 대한 논란 정리 이런 것들에 관한 언급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도 계속 김건희 여사 사안에 관한 국민적인 우려와 관심은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사과와 활동 자제 같은 것만으로 이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냉철한 현실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과와 활동 자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 노이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팩트 파인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은 다 대통령실 스태프들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렇게 가감 없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는 이 세 번째 요구사항이요. 의혹 규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절차,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협조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기자들이 오늘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 여사에 대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특검법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걸까요? 뭐 어떤 특정한 절차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지엽 총장님. 네. 그러니까요. 당장 지금 특검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특검법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일단 일반적인 절차 얘기한 거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네, 그 특정한 형태, 뭐 특검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라고 직접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에 한 500명 가까운 직원이 있다는데요.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이 명태균 씨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 실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뭐 다섯 손가락 안에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대선 후보 시절에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거를 옆에서 보지 못한 분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이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역대 청와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네. 민정수석실에서 내 자체 조용하게 진상 파악에 들어갑니다. 여사님, 그 휴대폰하고 무슨 일지 같은 거 있으면 좀
갖고 와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다면 명태균 씨랑 있었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일단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하고 나서 네. 이걸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나름대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 그러니까 의혹규명 절차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송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팩트파인딩 내부에서 어떤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모르는 게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지금의 정확한 거는 제가 모릅니다. 용산 내부 속사정을 제가 알 수가 없으나 이렇게 그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용산 참모들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허풍이고 뭐가 허위 사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어디 인터넷 매체에 뭐 의혹이 뜨면 이건 진짜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뭐 대처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 의뢰인이 뭐 저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못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라도 저는 좀 먼저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네. 필요하다면 또 국민들 앞에 나서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뭐 이런 또 절차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얘기지 네. 뭐 어떤 특정 형태를 절차를 지칭한 것은 아니다.